여러분들은 판사가 되어서 정말 객관적으로 투표를 해주시도록 하세요. 오늘의 주제는 식폭행으로 살 찌우게 하는 남편 고소합니다. 드디어 제가 고소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. 존경하는 재판장님, 두 번의 출산 경험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하고 아이 낳고 나면 살이 엄청 많이 쪄요. 이 살 빼는 것도 힘들다고요. 일반 이제 낳지 않은 사람들보다. 제가 이제 둘째 낳고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찍었어요. 정말 부끄럽지만 92kg. 일상생활이 좀 힘들 정도로 진짜 몸이 너무 둔해지더라고요. 내가 내 손으로 똥도 못 닦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. 총 3개월 동안 17kg를 빼고 75kg가 되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동안 기철님께서 굉장히 저한테 좀 불만이 많았나 봐요. 본인은 막 먹고 싶은데 막 제가 안 먹는다고 하니까 막 되게 자기는 좀 사먹기도 애매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. 치킨을 시켰는데 왜 세 조각밖에 먹질 않냐 막 이러고, 밥 먹고 났는데 왜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냐. 사람이다 보니까 옆에서 자꾸 주고 막 먹으라고 막 하고 막 이러면은 먹게 되는 거예요. 자꾸 제가 요즘 다시 살이 찌고 있습니다 여러분. 그동안 내가 17kg 뺐던 거 물거품이 되는 중이에요. 아이들 다 재우고 나서 막 11시 12시 막 이쯤 되면은 배고프고 막 이러니까 야식 시켜 먹자 그래요. 저녁밥 다 먹고 나면은 심심하다고, 입 심심하다고 아이스크림 사 먹자 과자 사 먹자 이러면서 편의점 가서 사오고 막 그래요. 아, 나 안 먹을래 라고 얘기하면 제 걸 또 사와요. 제 아이스크림까지. 이걸 또 어떻게 해? 먹어야지. 그리고 또 막 무한리필집 같은 데 가잖아요. 셀프 음료바 같은 데 있잖아요. 뭐 마실래? 이러고 저한테 물어봐요. 근데 나 안 마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럼 꼭 두 잔을 가지고 옵니다. 두 잔을. 아, 나 안 마신다니까 하면은 아, 여보 안 먹으면 내가 먹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또 어떻게 가져왔는데 안 먹나요? 먹어줘야죠. 직업상 매주 두 번씩 이제 먹방을 하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남편이 먹르가즘 쇼핑몰, 음식 쇼핑몰을 하고 있으니까 샘플들이 많이 있고 출시하기 전에 맛봐야 하는 음식들도 막 있고. 하지만 이건 이제 제 일이잖아요. 그렇지만 일이 아닌 그냥 단지 욕구 충족만을 위한 야식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저의 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의 건강을 방해하는 저희 남편 홍꾸녕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동안 맺히신 게 많으신가 봐요. 왕주님께서 너무 맞는 말씀만 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막 할 말이 없어요. 왕주님 말 다 맞습니다. 근데 왕주님께서는 가장 큰 오해가 있으십니다. 제가 다이어트를 방해를 한다고요? 네. 저는 오히려 왕주님께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죠. 첫 번째 반박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출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하고 아이 낳고 살 엄청 찐다고 하셨습니다. 네. 동의합니다. 네. 임신하기 전에는 어떠셨습니까? 쪘습니다. 이상입니다. 출산을 하고 나면 살 빼는 게 예전보다 더 힘들다. 다이어트를 실제로 하셨습니다. 이제 둘째를 낳고 정말 열심히 옆에서 보면은 막 식단 관리 진짜 열심히 빡세게 해갖고 안쓰러울 정도로 막 먹고 싶은 거 참고 하면서 하셨어요. 방송으로만 보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왕주님에게는 희귀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. 먹지 않으면은 사람이 약간 미쳐버리는 병이 있어요.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거나 약간 출출한 상태가 되면은 엄청나게 예민해져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3개월 정도 다이어트를 하셨습니다. 그러면 그때 우리 왕주님의 상태가 어땠을까요? 상상해보세요. 평소에 배가 고프면 엄청나게 예민해지는데 무려 3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했던 그 당시에 우리 와이프에게 처방약을 조금씩 준 것뿐입니다. 반박은 이 정도로 하고 우선 왕주님의 다이어트를 방해한 적은 없습니다. 왕주님이 굉장히 예민하실 때 제 안위를 위해 가끔씩 치킨이라는 처방약을 준 것뿐이지 저는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.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씀해보세요. 왕주님 정말 다이어트가 하고 싶어서 저를 고소하신 겁니까? 네. 그쪽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. 이 본 재판이 열리기 약 2주 전에 전 왕주님한테 물어봤습니다. 여보야, 우리 같이 운동해서 몸짱 될래? 니 혼자 해. 이상입니다. 아니에요 아니에요. 갑자기 할 말을 좀 잃은 것 같거든요 제가. 너 혼자 하라고 했던 그거는 솔직히 저는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이미
낮에 체력을 다 쓰는데 애들 재워놓고 굳이 운동까지 해야 되나? 물론 운동을 하면 좋죠. 굳이 운동까지 해가면서 내 체력을 더 쓰지 않아도 식단만으로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. 이거죠. 먹는 것만 조절해도 살이 빠지는데. 지금 왕준님 말씀에 정말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데 건강해지려고 뺀다고 하셨습니다. 기억나십니까? 네. 네. 그 무리한 식단 조절, 먹지 않고 빼는 거, 그것이 중요할까요? 아니면 운동을 해서 빼는 게 중요할까요? 저는 굶지 않습니다. 먹는 양을 줄일 뿐입니다. 오늘도 아까 전에 저희 네. 점심 먹으러 어디 갔죠? 치킨 먹었습니다. 치킨 먹다가 나 이제 그만 먹을게 하고 딱 그만 먹었는데 두 조각 딱 남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이거 하나만 먹어. 이러면서 저한테 이걸 또 주는 거예요. 난 안 먹고 있는데. 그럼 또 어떻게 먹으라는데 또 먹어야지. 근데 그 치킨 한 조각 그것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까? 원래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먹는 사람이 살 찌는 거예요. 자 우선 제가 증거 92kg대. 92kg대입니다. 그 다음에 75kg 뺐어요 살. 이때도 92대보다는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75대보다는 약간 요런 코 요런 데 있잖아. 요런 데 약간 좀 접히는. 와 얼굴이 정말 다양하시네요. 자꾸 먹이니까 이렇게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. 증거 하나 더 있습니다. 저번 주 월요일부터 네. 오늘까지 저희 집 가계부를 5월 24일 배스킨라빈스 뉴욕버거 자 26일 명륜진사갈비 28일 역전우동 29일 차미맛 감자탕 일주일인데 오늘 순수치킨 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밖에서 먹은 이 기록이 다섯 번이나 돼요. 다 여기서 나가서 먹자고 한다니까 왜 이렇게 자꾸 외식을 자꾸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? 우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집에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. 여보가 해준 음식이 솔직히 맛있지가 않습니다. 그래요?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.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좀 별로라고 해서 제가 요리를 한 적이 있어요. 제가 맛없어요. 이렇게 됐어요. 아, 맛이 없어. 근데 솔직히 여보한 거 진짜 맛없어. 나가서 먹는 게 그럼 저도 편하죠 솔직히. 합리적인 거 같아서 밖에서 먹는 거 저도 편한데 잠깐만요. 채팅창 요리 안 하고 맨날 냉동 튀겨 먹던데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제가 해준 거 맛없다고 하니까 뭘 안 합니다 제가. 자 두 번째 저희 둘 다 이제 맞벌이 아닙니까? 맞벌이 집이 솔직히 막 계속 깨끗한 상태가 아닙니다. 저희가 집에서 먹으면은 막 그 설거지를 밀리고 해서 집이 막 굉장히 더러워져요. 그리고 최근에 특히 더 외식을 많이 한 이유가 이제 집이 굉장히 더러워서 도저히 밥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. 집에서 먹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밖에서 먹은 거예요. 인정하십니까? 네 알겠습니다. 주제를 괜히 들고 온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. 여러분들 이 증거를 보시면은 제가 이 재판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. 15시간 전입니다. 방금 배달 시켰다가 주문 취소 당했어요. 참고로 전 이때 자고 있었어요. 어떻게 하셨습니까?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. 이렇게 저를 만든 게 이 사람이라고요. 막 배고프면은 잠도 못 자고 막 야식을 시켜 먹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분이시라고요.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켜 먹자고 하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. 여기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? 여보 나 오늘 치킨 먹고 싶다. 아 오늘 그럼 치킨 시켜 먹자. 아니야 배달 시키면은 살도 찌고 돈도 아깝고 안 먹을래. 그냥 저는 먹고 싶다고요. 근데 잠시만요. 먹고 싶다고요. 우선 시키자고 안 하면은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계속 있고 사소한 걸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. 시켜 먹자 라고 하면은 그걸로도 일단 화를 내요. 아니 내가 시켜 먹기 싫다니까. 내가 시켜 먹기 싫다는데 왜 자꾸 시켜 먹지? 저는 그냥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. 네.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제가 진짜 치킨을 안 시켜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이 치킨을 안 시켰을 때와 시켰을 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. 먹고 싶다고요. 그냥 먹고 싶다고. 그냥 먹고 싶다. 그냥 먹고 싶다. 그거라고요. 그냥 먹고 싶다. 왜 우리 길 가다가 꽃 보면은 어 꽃 이쁘다 하잖아요. 그거라고요. 비가 오잖아요. 그럼 와 비 온다 하잖아요. 근데 왜 문자로 저한테 보냈을까요? 메모장입니다. 저한테 문자 답장을 잘 안 하시길래 제가 그 문자 거기 그 메모장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냥.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말이라도 해야 살 것 같아요. 그냥 먹고 싶은 음식을 공유만 해도 제가 너무 좋아하겠네요. 맞아요.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저겁니다. 아, 저 우리 짜이짜이님께서 굉장히 맞는 말을 해주셨어요. 근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말만 하는 거라면 그 뒤에 행동들은 왜 그렇게 예민하게 하시는 걸까요?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제가 다이어트하고 배고프고 이럴 땐 예민하다. 저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치킨을 시켰을 뿐 저는 와이프를 뭐 강제로 먹게 한 적은 없습니다. 먹은 걸로 유도할 땐 100% 통하는데 왜 운동 유도는 0%에 수렴하나요? 어떻게 반박하시죠?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진짜 예리했다.
나쁜 것들이 더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. 이거는 마치 학생한테 놀래? 공부할래? 이거랑 같은 거예요. 노는 사람들이 많죠. 하지만 정말 정말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. 그럼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제 생각에는 그냥 형량을 좀 줄여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그러려고 했어요. 다이어트 하는데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. 다 제가 의지가 없는 탓입니다. 네, 진짜 방금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내가 지난번에 런닝머신 뛴 걸로 하는 게 어떨까? 아, 원래 저희가 준비한 벌칙은 다른 게 있었고 오늘 주제랑 좀 맞는 것 같아서요. 근데 왜 내가 질 거라고 생각해? 제가 지면은요 두 가지 다 하겠습니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런닝머신으로 가자. 자, 투표 시작해주세요. 투표 여러분 다들 하셨나요? 자,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우리 여보를 다이어트를 또 이렇게 도와주시네. 상식적으로 투표해주세요. 누나 1g도 없어지는 건 싫은데.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을 했을 때. 와 진짜 30초를 그래도 많이 해주셨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사건 번호 2021-531 판결하겠습니다. 비고 기철은 시청자들에게 민심을 얻어 무죄를 선고하며 원고 왕준은 허위사실로 기철을 고소한 무고죄로 러닝머신 10km 10분형에 처한다. 탕탕탕. 감사합니다 재판장님들. 예, 제가 뛰겠습니다. 못한 운동 오늘 다 하네. 시작합니다. 네. 오늘 엄청 빠른데? 엄청 빠른데? 자 가자 화이팅. 못하겠어. 2분 지났어. 뭐야 달려 달려. 속도 줄여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. 6분 남았어. 6분. 눈을 보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. 속도 좀 줄였습니다.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. 자 화이팅. 끝! 44분! 운동하고 옷을 봤을 땐 땀인지 물인지 모르게 알아. 이건 물이에요. 내가 한 3분, 5분 주까지는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? 안 돼. 지현이가 이러고 뛰었잖아요. 이러고 뛰어. 이러고. 약간 형을 받으면서 솔직히 반성 조금은 하게 되지 않냐? 그런 생각 안 들던데. 다이어트가 운동을 해야 꼭 해야 하는 거라면 그냥 내려고 살래. 예.